오케이. 난장 파이구만. 자, 그러면은. 자, 벨트 매시고, 여러분. 와,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그러게, 날씨 엄청 좋다. 기억력이 안 좋아서? 야, 이거 애녀 없으니까 놀러 갈 때 날씨가 이렇게 좋은 게 처음이네. 그렇지 않아? 우리 놀러 갈 때마다 날씨가 안 좋았어. 근데 우리는 항상 날씨에 애녀의 징크스가 있긴 해. 날씨도 좋고, 공빙이도 좋고, 레오도 좋고, 거기도 좋고. 왜 내가 마지막이야? 왜 내가 마지막이야? 나비 안 나왔는데? 피난이 한번 봐줘야 돼. 나비 형 그래서 언제 일어나는 거야? 야, 안 일어날걸? 진짜 일어나서 전화 오면 겁나 웃기겠다. 왜? 나비 왜? 학교 가야지. 왜? 나 생각해봤는데 라비 올 때 뭐 할까 이랬는데 우리 사이에는 좀 안 통할 것 같아. 절대 안 통하지. 아니면 라비 무섭게 하려면은 거의 그렇게 해야지. 딱 왔을 때 어두컴컴하게 하고 진짜 귀신 몰래카메라처럼 딱 하나 하면은. 진짜 완전 이런 거 어때요 형? 이런 거 어때요? 무서워하잖아. 이런 거 어때요? 이 집이 알고 보니까 약간 막 낭량 특집처럼 뭔가 그런 기운이 있는 집이라고. 낭량 특집?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조금씩 분위기 잡으면 특히 이 방이 이러면서 근데 라비 형 방을 거기다 배정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거 아니야? 카메라가 너무 많으니까 몰카로 하기에는 좀 어려워. 아, 이미지적으로 놀래켜야지. 아니면은 그냥 처음부터 여기가 펜션이 싸다. 여기 펜션이 싼데 그 이유가 있다 이러면서 스토리를 짜놓고 가는 거야. 아, 여기가 요즘 젊은 친구들이 공포 체험하러 오는 유튜버들이 온다. 유명한 펜션이다. 그래서 어마한 거 하나 검색해서 보여줘. 찾아보면 어떡해. 그거 알아? 우리 멤버들 다 컬러링 이용한 거. 아, 그래? 나도 아무도, 그래? 아무도 나도 바꾸고 아무도 설정을 안 했다. 옛날 쉐렘. 안 받아. 이 형 100% 자. 100% 자지. 형이 3천만 원인가 5천만 원 준다고 하라고 했잖아. 아, 형이 오늘 식담에 라비 일 있다 그랬는데. 내가 오늘 식담에. 내가 오늘 힘들다 그랬는데 라비도 힘들다 그랬는데. 과반수가 찍자 그랬잖아. 아니야, 나 내릴게 지금. 내려. 형 내릴 때 라비가 여기서 이제 교체 퇴근 나면 딱 지금 하나 있고 우리가 알고 있었어. 비상등기. 아니야, 하지 마. 근데 레오 형은 취미 생활이 뭐야? 나 집. 재영. 아니, 사람들이 이제 주위에서 슬슬 이런 고민들을 얘기하더라고. 자기 취미가 없대. 그래서 나같이 게임하는 애들이 부럽대. 맞아. 레오는 게임을 안 하잖아. 책. 근데 책. 책. 요즘 힙합 하는구나. 책. 아, 요즘 힙합 하는구나. 책. 형도 책길만 걷길 바래. 영화. 책길. 형아. 너 요즘 뭐해? 전 뭐 시집 보거나. 시집 간 거라. 네. 내 취미가 뭐라고? 전 뭐 시집 보거나 뭐 그림 같은 거 좀 이제. 아, 선 보러 다니는구나. 아, 그림선. 선 긋잖아, 그림. 아, 그렇구나. 근데 이렇게 4명 있으니까 6명 있을 때랑 어디 가니까 느낌이 좀 다르다. 똑같은데? 네? 학연이 없는 것도 느낌이 좀 다르지 않아? 애니형 늘 없었는데. 애니형 없는. 아니야, 레오 형은 동갑이라서 그럴 수 있어. 아, 레오 형도 없었다. 우린 약간 다른 세상이라고 생각해서. 우린 늘 4시였어, 형. 지금 운전자석에 앉아있어서 형이 존재감을 느끼는 거지. 지금 학연이가 조용히 해, 이제 말해. 뭐하게? 노래나 들으면서 가는 거야. 아, 노래였어? And I just don't want you to waste my time. Cause I'm trying to get with you. I'll be feeling down, but I'm fine when I'm with you. You keep thinking I'm not. 얘는 앞으로 나의 왼쪽 눈 역할을. 어? 편영! 왜 렉도 안 돌리고 들고 있어? 왜 렉도 안 돌리고 들고 있어? 나? 어. 돌린 거 아니야? 안 돌아갔잖아. 동그라미야, 네모야. 아, 껐나?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안 돌아가는 거지. 근데 왜 이렇게 하나도 안 지운 거야? 그러면 좀만 더 있다 해야지. 아, 지금 킨 거야? 어, 저 빨간색 지금 들어왔잖아. 아, 엄마 정신 똑바로 차려고 했는데. 여기 바짝 다리고 덜하고 와, 덜하고 와. 아, 오케이, 아, 점프. 아, 웃겼어 생각했어, 웃겼어.
뭐 먹을래? 호두 과자. 벌꿀 아이스크림. 와, 나 그거 벌꿀에서 맛있겠다. 어? 아이스크림 먹게? 나 그거 먹고 싶어. 델리만두. 야, 카드 너가 갖고 있잖아. 두고 왔어? 아, 나. 고르고 있자, 고르고 있자. 델리만두 먹고 싶다. 델리만두 없나? 우와, 스트리스트 불고기 뭐야? 딱 한 방. 우와, 고추맛봐. 진짜 고추장 들렸어. 별제 닌자. 대사 어디서 해? 아, 여기구나. 오, 형. 별제 닌자. 와. 난 떡캔바를 먹어야 될 거. 나도 떡캔바. 아, 뭐야. 떡캔바 2. 치즈 불고기. 아, 오케이. 신상품이야. 벌꿀 아이스크림도 하나. 벌꿀 아이스크림 두 개 하자, 그러면. 두 개 주세요, 벌꿀 아이스크림. 연예인이세요? 아니. 연예인이 챙겼어, 다. 감사합니다. 맞아, 챙겼어. 바로도 주시네. 1인 먹방이야? 근데 여기 오니까 배고프다. 김밥 막 이런 거 먹을 거 없나? 먹어. 밥은? 안 시켰어. 먹을 건 먹어. 밥 어떻게 해? 뭐 먹고 싶어? 여기서 먹을래? 가서 먹을래? 배고픈데 빨리 먹고 여기서 먹는 게 더 깔끔할 수 있어. 저녁까지. 아빠 눈 괜찮아? 걱정돼. 보여줄? 아니야. 무서워. 출동! 뭐 시켰어? 명태회 비빔밥. 명태회 비빔밥? 베스트 메뉴. 진짜 특이한 곳이. 바다도 아니고? 아니야. 다들 비빔밥 감성일 거야. 너나 먹으면서? 사진첩 정리를 하는데 픽스 폴더가 따로 있거든? 아 진짜 그 폴더 정리하면서 2013년부터 우리 영상이랑 다 있잖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영상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 핸드폰 잊어버리면 다 죽어. 아 진짜 바로 거기 갈까? 파트 타러? 그 스피드 파트를 갔다 가자. 카페는 뭐 어차피 뭐 생일. 그럼 가야라면서 진 사람 갔던 것도 하죠? 안내면 이거 가위 가위고. 잠깐만. 니는 짰어 안 짰어? 안 짰어 안 짰어. 아빠가 봤잖아요. 뭐 어떻게 짜요? 아니. 진짜? 나는 먹질 않았는데 왜 짜? 안내면 이거 가위 가위고. 어! 우리 쿨하게 가자, 쿨하게. 먹지도 않았는데. 여기 갖다 놓고. 먹지도 않았는데. 갖다 놓고 물티슈로 한번 싹 닦으면 정리하고 나와요.